안녕하세요. 마을지기 이경매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빛의커피 콜드브루를 가지고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터치 커피. 얼음이 담긴 컵에 물과 원액의 비율을 2:1로 넣어줍니다. 가장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터치 커피. 보통 2:1의 비율을 권장하는데 더 적게 넣거나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. 아이스 터치 커피. 아이스 터치 라떼. 얼음이 담긴 컵에 우유와 원액의 비율을 1:1로 넣어줍니다. 기호에 따라 시럽을 넣으셔도 되는데요. 기존에 먹던 라떼와는 또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더치 언더락. 컵에 얼음을 가득 담고 더치 원액을 취한 만큼 넣어줍니다. 이렇게 얼음을 녹여가면서 즐기는 커피인데요. 콜드브루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입니다. 진한 향. 더치 아포가토.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시고 잠길 정도로 커피 원액을 넣어줍니다. 취향에 맞게 토핑을 넣어주시면 끝!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더치 아포가토. 더치 아포가토. 더운 여름 빛의 커피 콜드브루와 함께 해보세요.